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거야? 죽여버릴 거야. 비 내리는 호남선. 아유, 술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취해버렸네. 아, 지금 시간이 몇 시지? 새벽 2시잖아? 아이고, 우리 여보한테 뭐라고 말하지? 이거 회사 직원들이랑 술 한 잔, 두 잔, 세 잔, 네잔 하다 보니까 벌써 새벽 2시가 됐네. 아, 여보가 많이 화나겠지? 여보, 저 다녀왔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야? 2시네. 이게 회사 직원들이랑 술 한잔 먹다 보니까 시간이 좀 이렇게 됐네. 미안해. 회사 직원? 그럼 여자 직원도 있었겠네. 아, 당연하지. 회사에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미안해, 여보. 여자랑 놀고 왔구나.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 여보, 어쨌든 나 너무 피곤해서 올라가서 먼저 잘게. 미안해. 우리 여보가 많이 화난 것 같은데 이거. 무서워라 이거. 이거 여보 옛날 버릇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아유, 불안해서 못 자겠네 오늘. 아무래도 나 말고 다른 여자가 찝쩍거리는 것 같은데 어떤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거지? 쓱싹 쓱싹. 아침이다. 어젯밤에 너무 늦게 들어와가지고 여보한테 너무 미안한데 여보가 화를 풀었을러나? 아이 회사 출근해야겠다. 아 여보. 봉수야, 왜 이렇게 떨고 있어? 왜 그래? 여보. 왜요? 오늘따라 칼이 잘 드네. 여보, 나 오늘 아침밥은 나가서 사 먹을게. 미안해. 봄새다 갔다 올게. 회사 다녀야겠다. 나가는 김에 그냥 편의점을 사 먹어야겠다. 진짜 여보가 많이 아직도 화난 거 같은데 이거 진짜 옛날 버릇 나오는 거 아니야? 내 아침밥도 안 먹고 나간다고? 어떤 여자랑 밥을 먹으려고 하는 거지? 어떤 여잔지 몰라도 몰래 비행해서 찾아봐야겠어. 그런 다음에 그 여자를 죽여버려야지. 아이고, 배고프네. 아유, 여보 눈치 보느라 밥을 안 먹고 나왔더니. 아이, 편의점에 가서 간단하게 먹어야겠다. 안녕하세요. 여기 종업원분이 굉장히 친절하네. 이거 쿠키로 해야겠다. 제가 이거 회사를 급하게 가야 돼가지고 이거 쿠키 하나 먹을게요. 쿠키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하나 더 가져가라고요, 쿠키를. 왜요? 저한테 너무 친절하신 거 아닌가? 1+1 행사 상품이에요? 그렇구나. 네, 이거 쿠키 하나 더 가져갈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친절하시네. 감사합니다. 이제 빨리 회사 출근해야겠다. 정말 종업원분이 여성분인데 굉장히 친절하시네. 안녕하세요. 니까지 끼 내 남편을 꼬셔네?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일로와! 니까지 끼! 오늘 회사 출근했다. 오늘 열심히 일을 해볼까? 안녕하세요. 저는 신입사원 신순이랍니다. 김대리님 반갑습니다. 이거 신입사원이신가요? 예, 저는 신입사원 신순이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 아, 이쪽이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걸 가르쳐 주십시오. 아, 많은 걸 가르쳐 드릴게요. 네. 아, 아, 나 일을, 제가 일을 해야 돼서. 네. 아, 제 근데 아침에 뭐 커피라도 한 잔 어떠십니까? 아, 커피. 아유, 이런 거 좀 괜찮은데. 아, 그러면은 좀 피곤하니까 커피 한 잔 부탁해도 될까요? 아이, 알겠습니다. 어떻게 아메리카노로 다 드릴까요? 아, 아, 네. 그럼 좋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다 올게요. 아유, 아주 친절한 아주 신입사원이네. 아유,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해볼까? 내가 예의상 한 말인데 진짜 커피를 타오라 그러네. 어이, 내가 좀 맛있게 타줘야겠다. 아주 맛있는 아주 맛있는 커피가 될 거야. 자, 그럼 이 커피를 이제 가지고 가볼까? 보자. 너였구나. 뭐야? 너였어. 내 나야? 남편한테 꼬리치는 년이 너였구나. 당신 남편이 누군데? 잉여맨. 심지어 그럼 못생긴 탈모 아저씨를 우리 남편이랑 간접 키스하려고 간접 키스를? 아니 뱉긴 뱉었지만 맛있어지라 뱉는 거지? 맛있어지라고 내 남편이랑 키스하려고 인연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니 그 신입사원분이 아까 커피 타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몇 분이셔도 안 오시네. 뭐지? 무슨 일 있나? 아니 그냥 일이 나야겠다. 아유 이거 벌써 점심시간이네. 아유 오늘도 고생했네 여러분들. 오늘 점심시간 점심 맛있게 먹자고. 그러면은 어묵탕이 좋겠다. 아 저기 이모 이모. 예! 아유! 아, 뭐 드시게요? 아, 식당이 야외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오늘은 뭐 드실러 오셨어요? 아, 어묵탕 주세요, 어묵탕. 이야, 어묵탕 오늘 이렇게? 아유, 오늘 팔팔 끓여서 아주 맛있답니다. 자, 드셔보세요. 아이고, 맛있게 잘하셨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자, 자. 자, 어묵탕에 네네. 소주가 예? 아, 이렇게 있으면 이거 소주 이거 서비스 환상이죠. 이거 소주 서비스로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럼요, 그럼요. 그 회사 사람들 많이 좀 오게 좀 입 좀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죠? 소문 좀 많이 나게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 서비스인가 보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먹읍시다, 먹읍시다. 호호호호. 오호호호, 오늘 정말 장사 잘 됐구만. 회사 근처라 아주 회사 손님들이 많아요. 허허허허허. 자, 난 당근을 깎아야겠다. 뭐야? 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나는데? 아줌마였구나. 우리 남편한테 뭐야? 맛있는 걸 챙겨준 이거 뭐야? 아줌마. 아줌마가 그 점으로 우리 남편을 홀렸구나? 가만두지 않을 거야. 뭐야 이 아줌마! 아이고 퇴근하긴 했는데 아침에 여보 상태가 약간 불안한 걸. 아이 너무 무서운데 집에 들어가기. 왜 집 문이 열려있지? 아빠 왔다. 야 봄새야 왜 떨고 있어? 야 엄마 어디 있어? 엄마는? 엄마 모르겠어. 아빠 오빠 너무 무서워. 왜 엄마가 이상해? 엄마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야 엄마는 어디냐고? 엄마 모른다고? 근데 엄마가 나랑 옛날 젊었을 때도 약간 집착이 좀 심하긴 했었거든. 아빠 혹시 엄마 눈이 빨갛지 않았어? 맞아 엄마 눈이 좀 빨갛더라. 사실 저번에도 그 요루가 나한테 그 막 질투할 때 있었잖아. 아 요루가 질투를 했었다고? 그때도 요루가 그 눈이 빨개지면서 나한테 그 한 번만 더 그럼 나한테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었어.
또 오빠만 예뻐하네? 야, 이럴 수가. 요루루한테도 얀데리 끼가 있는 건가? 엄마한테 유전을 받은 건가? 이거? 맞아. 그래서 더 무서워. 엄마가 어떻게 아빠 죽이면 어떡해? 괜찮아 괜찮아. 지금 엄마의 상태가 아무래도 심각한 것 같으니까 아빠가 방법을 생각했지. 걱정하지 마. 근데 우리 여보는 도대체 어디 있으려나? 너는 왜 우리 남편을 꼬셨어? 아니에요. 그 아저씨가 누구지도 모르는데 뭘 꼬셔요? 탁치라고. 탁치! 아줌마. 아니 뭐예요? 나 집에서 국밥 아줌마는, 팔아야 되는데 왜? 아줌마는 왜 우리 남편한테 국밥 서비스를 줬어? 우리 남편 사랑하지? 무슨 소리예요? 그 앞좌석에 있는 애들이 잘생겨가지고 그런 거라고요. 그 사람 못생겼어. 저도 안 가죠. 웃기지 마. 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 넌. 어, 넌 왜 우리 남편한테 뭐라고? 조용히 하라! 살려봐주세요. 우리 남편한테 왜 키스를 하려고 했어? 간접 키스를? 아니 그 양반이 커피 타는 애 짜증나서 침 뱉은 건데 뭔 간접 키스야 그게? 간여하지 마! 조용히. 우리 남편을 꼬시려고 하는 애들이 여기 다 있네? 남편은 나만의 꽃이야. 건드리면 다 죽여버리겠어. 근데 우리 여보는 도대체 어디 있으려나? 여보! 어? 여보! 여보. 왔어? 여보 왜 이렇게 오늘 잔뜩 화가 난 거야? 화가 나다니. 난 지금 기분이 너무 좋은데. 여보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내가 방금 퇴근하자마자 온 거야. 무슨 소리야? 잠깐만. 내가 선물을 준비했어. 여보 기다려 봐. 자, 짜잔. 어? 꽃? 여보를 위해서 내가 꽃을 준비했어. 여보 사랑해. 어머. 여보. 역시 여보는 날 사랑하는구나. 아, 난 여보밖에 없지. 어제 늦게 들어와서 미안해. 미안해. 나도 여보밖에 없어. 잘 풀린 건가? 봄새 정말 다행이야. 다행이다. 오, 살려줘! 도대체 우리는 언제 꺼내주는 거야? 언제 꺼내주는 거야? 갑자기 죽어야 돼! 빨리 꺼내줘!